안녕하세요, 홍광입니다. 오늘은 여름 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만들 카드는 이 쉐이커 통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. 여기 가운데 있는 햇님을 떠올리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일단 카드 뒤까지는 완성한 상태고요. 여기에 태양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도일리 다이컷을 잘라오도록 할게요. 짜잔! 너무 어졌었네요. 잘라왔고요. 이제 여기를 덮고 잘라주고 얘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도 한 번 더 커팅을 보시면 총 얘는 이제 6개가 들어있고요. 높이는 이 정도인데 한 1cm 높이에요.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고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상태고요. 지금 이 그림에 맞춰서 하게 되면 이 정도 남게 됩니다. 이 태양이를 놓을 때는 이 원에 딱 맞춰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이 원에 딱 맞는 다이컷이 없어요. 그래서 얘를 고정시킨 다음에 진짜 딱 맞게 그려줘야 합니다. 그려졌습니다. 중심부로 그렸죠? 이제 이거를 원형에 맞춰서 원형의 선보다 약간 크게 하는 게 맞겠죠? 들어가자. 됐다. 됐어요. 타이트한데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얘네 두 개를 붙여줄 건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얘네가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니어서, 그 가상이 좀 남기는 해요. 상관없어요. 테이프가 있어도.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는 얘를 덮어 씌울 거니까.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 라인에 맞춰서 붙여줘요. 뜯어서 위치를 잘 잡아서 살짝살짝 늘려줍니다. 여기까지 된 거면 이제 다 된 겁니다. 사실 각종 쉐이커들 중에서 붉은색, 여기선 주황색이랑 금색을 듬뿍 넣고요.
정도 높이가 되네요. 그래서 충분하죠? 무엇보다 소리가 다채롭게 들려서 좋네요. 확실히 높이가 돼야 됩니다. 이런 거 쉐이커 카드 만들 때 사실 은근히 어려운 게 높이 잡는 거예요. 이런 케이스가 플라스틱 이런 케이스가 없으면 얘를 다 높이를 폼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 잡는 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. 일부러 얘를 사이즈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. 깔끔하고 깔끔하게. 빛나는 쉐이커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덥다. 그럼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세요.